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심화주제 예, 심화주제 시간이네요. 네, 네. 그 지난주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말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예, 예. 네네. 쏟아져 나오죠. 예. 원래 연말은 예.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중요한 조사라서 맞습니다. 예.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을 네.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수준. 아, 거창하네요. 아, 네네. 예. 웰빙. 한창 유행했던 네네. 웰빙 수준 및 변화를 네. 그 이제 그 마이크로 데이터로, 그러니까 가구 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구별 조사가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시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되는 조사고요. 이 재무건전성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 얼만지, 그렇죠. 부채가 얼만지, 소득이 얼마고 지출은 얼마가 그렇죠. 됐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조사를 네. 하는 자료라서 연구자들한테는 약간 네. 그 노다지 같은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고 세분화된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사실 이렇게 이게 뭐 예, 예. 아주 오래된 조사는 아니긴 아닌데 아니기는 합니다만 예, 예. 그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네. 보게 되면 조금 이럴 수도 네, 있기는 한데 네. 여러 가지 행정 자료들을 또 맞습니다. 결합을 해서 하기 네,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막 그 뭐 익명성이 털리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런 걸 걱정, 프라이버시를 걱정하실 이슈는 전혀 아니고 어쨌든 가구별로 이렇게 네. 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2만여 표본 가구를 예,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2만여 가구니까 사실 네.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는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가계 동향 조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때는 표본 수가 워낙 작고 그게 표본이 막 계속 돌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적어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뭐 물론 완벽한 조사는 없는데 그래도 이 우리가 줄여서 가금 이제부터 가금복이라고 부르겠죠. 네, 가금복이라고 부르는 이 조사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그 다음에 네. 이제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시점으로 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년 3월 31일,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말에, 아, 그러니까 1분기 말에를 그렇죠. 기준으로 네. 해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지출, 이거는 들고 네.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간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득 지출,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같은 경우는 작년도, 21년도 네. 1월에서 12월 31일까지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자체를 실시한 기간, 이게 설문조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22년 3월 31일에서 4월 15일까지로 조사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소개는 안 드리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눈에 띈 것들 중에 집값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아, 네네. 근데 거기만 오른다고 해도, 써있나요? 그러니까 아. 유지가 한 30%대, 아, 예. 근데 오른다 30% 된 네,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오른다가 30% 때 약간 좀 불과 1년이 네. 채 안 되는 아, 사이에 이렇게 얼마나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예. 이게 조사 결과 내놓으면서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시차는 있다라는 거는 좀 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수치들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산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서 사실은 자산이 올라간 네. 부분이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 이게 실질 가격,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하는 걸 보정하지 않은 값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자료 역시 먹목금액이다. 그러니까 실질로 보정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더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예 그 좀 1년 전 얘기를 지금 하면은 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처럼 많이 변화가 있으면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통계조사로서는 굉장히 빨리 나온 거죠. 굉장히 예, 훌륭하고 예. 신속하죠. 네네. 예. 근데 뭐 약간은 2021년 말 정도, 그러니까 1년 전의 상황에 기초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합니다. 고려를 하시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도 그 OECD 자료랑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통계 자료는 그렇죠. 꽤나 빨리 네, 네. 정말 엄청 빨리는 꽤나 빨리 나오는 엄청나게 빨리 나오는 네,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약간 이 조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네, 네, 네. 위해서 언론사 보도 제목을 네. 한번 쫙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주요 이제 일간지들하고 경제지들하고 네. 이렇게 쫙 뽑아봤는데. 거의 뭐 비슷한 톤이네요. 예, 비슷한 네. 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굳이 좀 강조를 했는데
뭐, 2030 세대 가구주 빚 1억 넘었다, 20대 네. 부채 41% 급증, 뭐, 그런 급증 얘기가, 예, 20대 청년비 41% 네, 네. 급증, 뭐, 이런 게 있고요. 한겨레만 이제 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이다. 양극화 네. 커지는데 분배는 역주행. 이런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20대 부채 이 급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네.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네. 언론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러면은 언론에서는 뭔가 좀 흥미를 확 끌만한 그거부터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 긴 뭐 결과 보고 중에 네. 정말 수치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정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예. 2030 세대의 그 부채가 급증했다. 예, 요거. 특히 사실은 20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의 진미랄까 뭐 네. 위까지는 아닌데 예. 그게 얼마나 무슨 정말 뜻이냐? 예예. 그것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냐? 뭐 이거를 좀 그런 거를 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무적 건전성, 가계의 재무적 건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산, 부채, 그다음에 소득, 지출 이 구조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이제 순자산인데 네네. 가구의 자산을 보게 되면은 9%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를 보면은 실물 자산의 증가율이 금융 자산의 증가율보다 좀 더 높았고요. 금융자산, 제가 사실 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보증금이 금융자산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임차료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집값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올라간 것도 물론 이제 그 뭐 주가가 뛰고 21년도만 해도 주가가 뛰고 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임대보증금이 올라간 부분도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고 집값이 올라간 것도 굉장히 크고 자산 규모가 5억 5천 정도 되는 그 지금 조사 대상에 네, 맞습니다. 만 원 단위니까 지금 만 원 단위니까 예, 5억 네. 5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실물 자산이 한 4억 3천 정도 되고 큰 비중이죠. 금융 자산이 1억 2천 정도 네, 되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실물 자산이 이제 부동산 같은 그런 걸 거고, 근데 사실은 금융 자산 안에도 무슨 임대보증금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이제 부동산 중심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예, 이제 다시 보여주는 상승률이 네네. 굉장히 높았죠. 네.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부채 증가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부채가 지금 9천만 원대로 네네. 지금 가구당 나와 있고요.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예. 그 감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 부채 생각 9천만 원? 아유, 나 절만 그러면 네,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부채는 금융부채가 6,8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2,300만 원. 근데 네, 이게 네. 부채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 집을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둬서 빚인 상태인 거죠. 아, 뭐, 복잡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낸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내가 받아둔 임대보증금입니다. 아, 네. 줘야 네. 되는 돈.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예. 그래서 요게. 예, 언젠간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산의 임대보증금은 금융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네. 또 부채의 임대보증금은 금융부채랑 또 따로 아. 있어서, 그쵸, 금융부채는 아니죠. 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갚아야 될 돈은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예, 하여튼 이제 뭐 분류하는 이, 방식이죠. 예, 증가율을 네. 봤을 때 사실은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무슨 임대보증금이 2,300만 원이다 그런 임대가 어딨어? 약간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빚을 임대보증금을 빚으로 갖고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보니까 평균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구로 보면은 금융부채가 훨씬 더 많죠. 한 3배 정도 많은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지금 증가율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 10% 정도 증가를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는 게 이걸 보시고 이제 뭐 아, 이 조사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 돈이 없는 분도 있고 그쵸. 부채를 뭐 많이 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부채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그런 걸 다 평균을 내보니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게 사실 가금 복정도 되면은
뭐, 이 통계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거의 그냥 그러니까 대표성이 우리나라. 대표성이 상당히 확보가 예, 대표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4억 천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 그 늘어서 4억 5천 정도를 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 지표만 보면 2021년이 꽤 괜찮은 해였네요. 네. 아, 집값이 그런, 많이 올라서요. 그러니까요. 집값이 근데 많이 올라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거고, 예.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은 괜찮았던 거고요. 집을 안 갖고 있던 분들은 힘들었던 거고. 사실은 이 자산의 네. 어떤 그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니 계수라고 네네. 해서 소득 불평등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지니라고 하는 이태리의 통계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낸 네네. 거고 뭐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설명입니다만 일단 네. 높을수록 불평등하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 부분에 우리가 지니 계수를 대부분 쓰는데 자산에 대해서도 계산을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네. 가구의 자산이 퍼져 있는 정도를 그렇죠. 나타내는 예. 지표여서 자산 분배 지표가 같이 제시가 안 돼서요. 제가 네네. 통계청에서 자료를 보고서는 그려봤습니다. 어유, 직접 그리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자료 당당하게 통계초 코시스라고 네네. 제가 만들죠. 어디서 네. 따온 거 아니고 네. 제가 엑셀로 그려봤는데요. 순자산 진위계수 상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0.58로 약간 밑에 있던 것이 지금 0.60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제가 이제 한겨레 예, 한겨레 타이틀이 이제 다른 데랑 좀 논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산 불평등 역대 네네. 최고 뭐 이제 이런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이걸 보고 한 얘기네요. 보고 한 얘기죠. 사실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말씀하셨다시피 자산이 순자산이든 자산이든 증가한 거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랑 관련이 그렇죠. 되어 네, 있고 예. 부동산을 보유했냐 안 했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도 네.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요즘 관찰되는 현상은 정말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네네.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 특정 지역에 보유했냐 이 증가율도 굉장히 달랐었기 때문에 비싼 집들이 더 잘 오르고 맞아요. 또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도 굉장히 벌어지는 현상이 한국에 그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 불평등이다 그러면은 금융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금융 자산을 어떻게 뭐 하느냐 뭐 이런 게 좀 복잡한데 한국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부동산. 거의 부동산. 네. 우리의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불평등의 너무, 네. 이게 수준이. 너무 영향을 많이 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모습이 뭐 자산 불평등 뭐 최악 그러지만 결국은 이 그림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지난 정권 한 5년을 거의 커버하고 있네요. 그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서 균등하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이냐 지방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생기는 이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네. 최고는 맞는데 이게 뭐 20년 21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계속 지금 급격하게 18년에서 19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그렇게 된 네. 거는 압도적으로 사실은 정책 실패다라는 네. 생각이 거꾸로 좀... 얘기하면 뭐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좀 뭐 내년 지표는 내년 지표는 이거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꼭 나아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되게 불안 요인이어가지고 네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진위 계수를 해석할 때 아 우리 자산 불평등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래서 순자산 네네. 이거 말고 들고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들고 난 나머지가 얼마나 충분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축도 달라요. 우리 경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네네네. 있죠. 네네네. 네.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면에 예. 있어서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있고
비소비 지출을 빼면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네네.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구의 소득은 4.7%. 근데 이게 네네. 유의하셔야 될 게 명목 가격이어서 그러니까 네네. 물가 오른 거 이런 거 고정 안 한 거고요. 네. 그냥 사실 뭐 21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맞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 명목으로 4.7% 소득이 올라간 거는 나쁘지 않다. 특히 네네. 근로소득이 지금 7% 오른 것으로 그러네요.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은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구 전체 소득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맞벌이도 하고 뭐, 네. 뭐 자식들이 또 벌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다 네, 합치면 네. 네. 가구당 평균 소득이 6,400만 원 정도 된다. 21년도에. 네. 물론 예, 이 평균은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많이 버시는 분이 그렇죠. 평균을 막 끌어당기는 이런 면은 있지만 네. 하여튼 6,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에 특히 소득 같은 네네. 경우에 평균보다는 중간값이라고 하는 맞아요. 것들을 많이 네. 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인구의 50%를 맞아요. 가르는 기준이 되는 딱 중간에 있는 네. 네. 그걸 고르기 때문에 막 뭐 이쪽에 계신 분이 막 이만큼 많이 벌어가고 평균을 네. 끌어올리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금복 이 결과에서는 평균으로 일관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자산도 그렇고 네네. 요 소득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이 작년도에 평균 6,400만 원 가구당 네네. 그렇게 나왔고 근로소득이 4,100만 원 정도 그다음 재산 사업소득이 1,100만 원 정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고 하는 분들 맞습니다. 뭐 예, 이렇게 예. 해서 사업소득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사적 이전이 증가하고 공적 이전은 오히려 좀 감소한 게 눈이 띄더라고요. 물론 0.3% 살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소비를 능동적으로 소비를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뜯겨서 쓸 수 없게 된 돈을 뜻하는데요. 세금 8.8% 네. 연금, 사회보험료 예.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금 이자 비용 제일 많이 올랐네요. 네, 예. 이자 비용도 그리고 사실은 아, 어쩔 수 이미. 없이 나가는 예, 예. 돈이라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부채가 늘었으니까 이자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네, 네, 네. 부채도 늘었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결과 나올 때 더 겁나는 게 이자가 네. 올해 사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예. 증가했을 거라서 내년도 결과에서는 아마 또 네. 나름 충격적인 수치가 네. 나오지 않을까. 뭐 가구 간 이전 지출이라고 하면 이제 뭐 부모님께 뭐 그렇죠. 저, 뭐 좀 드리는 생활비 드리고 예, 뭐 하여튼 그런 맞습니다. 지출이고요. 네. 그 좀 그 액수는 작지만 눈에 띄는 게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인데 그거는 좀 안타깝죠. 예, 예. 뭐 어떤 뭐 기부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이 16.2%나 줄었다는 거니까 사회가 좀 팍팍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이런 합니다. 거죠. 뭐 나도 네. 먹고 살기 힘든데 네네, 이제 좀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과 비소비 지출을 보면은 소득은 4.7% 증가했고 비소비 지출은 5.6% 네. 증가해서 물론 액수 자체가 훨씬 작아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조금 호도하는 부분이 네네. 있기는 합니다만 증가율 자체만 보면은 조금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더 네. 높았고요. 처분 가능 소득으로 그래서 놓고 보면은 20년에 5천만 원 정도였던 것이 21년도에 5,2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네네. 해서 4.5% 네.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4% 정도 올라간 거니까 네. 뭐 맞습니다. 그냥 2021년은 평균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 네.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예, 하는 건데 뭐 코로나 회복기라서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평균치이기도 하고 평균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분배 상태를 보여줄 수가 네네. 없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네요. 왔습니다. 네네. 아까 설명드렸던 지니계수 원래는 이제 소득에 훨씬 네네. 더 많이 쓰이는 지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 분배 지표 하라 그러면 소득 지니계수를 보통 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니계수 추이가 지금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두 선이 나타나 있죠. 위에 초록색 점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표시로 나와 있는 것은 시장 소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번도죠. 제가 번 돈이죠. 예, 예. 근데 밑에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거 다 뺀 거 세금 예, 다 내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천억 처분 가능 소득.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생계 보존을 좀 받는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네.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진위계수거든요. 그래서 시장 소득으로 진위계수를 보게 되면은
0.4 정도에서 상당히 정체된 모습을 수년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위 개선은 높을수록 불평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게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봤을 때 진위 개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어쨌든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가는데 그 분배 차원에서 좀 일을 재분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예.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0.331에서 20년도, 21년도에 0.333으로 올라간 것 때문에 한결해가. 아, 그 얘기도 것 썼나요? 같아요. 네, 예, 그 네.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0.002 네, 변하는 거는 사실. 정도여서, 아, 네. 굉장히 매의 눈으로 보셨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하향 트렌드를 지금 계속 네, 가고 네, 있으니까. 네. 하향 그러니까 그 예, 예. 진익에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국별 비교도 상당히 좀 주의를 맞아요. 요구하는 게,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금복하는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수준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 이렇게 그 쭉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는 건 어쨌든 정부가 역할이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최소한 재분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 2010년대 초반 중반 때는 사실 우리가 불평등에 대한 화두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컸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그 화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거의 이제 배경 중에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뭐 불평등이 뭐 세계 최악이다 뭐 전 정부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뭘 보고 도대체 최악이냐? 왜냐하면 이 점점 이렇게 불평등 수준이 네,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러니까 네 앞에는 심지어 2010년대 초반에는 시장 소득으로도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우리가 뭐 있지 않았나? 예예 우리가 항상 불평등의 그거를 이제 눈여겨 보긴 해야 되지만. 뭐 너무 뭐 그거를 막 불평등을 강조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넘어선 게 아니냐 이런 사실은 그래서 네. 지니 계수를 산출한 데 쓰는 데이터 자체도 바꿨잖아요. 지난 네네. 정부에서 뭔가 네. 뭔가 불만스럽다. 잘 못 보여주는 네네.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네. 바꾸기까지 했는데 근데 뭐 어쨌든 트렌드는 네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지니 계수가 뭐 어떤 지표 뭐 계수 이런 것들이 다 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니 계수 같은 경우도 양극단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게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10분위 배율이 될 수도 있고 5분위 배율이 네. 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하위 20% 소득 하위 20% 대비해서 상위 20%가 네. 소득을 얼마나 더 벌고 있느냐라고 그쵸.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1년도에 11.5이면 소득 하위 20%보다 소득 상위 20%가 11배 네. 0.5 정도. 적어도 월급 명세서에서는 그렇다. 뭐, 그런 예, 예, 소득으로 예. 보면은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6배 정도로 네. 확 줄어들게 네. 되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많이 줄어드네요, 그래도. 예, 네. 엄청나게. 네. 그러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봤을 때 5분위 배율 추이가 하향세인 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11년도만 해도 반 네. 8배, 처분 가능 소득으로 봤을 때 8배였 던 것이 그리고 그때는 사실 시장 소득으로도 11배로 보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네. 예, 낮은 상태였었는데 처분 가능 소득이 쭉 맞습니다. 예, 기준으로 봤을 어찌 보면 이제 뭐 그 고율의 세금 뭐 무슨 재산세, 종부세 뭐 그런 자산세도 있고 소득세도 이제 새로 그 이제 최고 세율 이런 것들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이 뭐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진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표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빈곤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 있어서요. 네. 상대적 빈곤율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시장 소득으로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위 소득 전체 소득 분포에서 딱 반에 위치한 네, 네,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50%를 못 벌으면 네. 빈곤 상태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공식 빈곤. 앞에 두 그림은
상하간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좀 주로 초점을 네, 맞췄다면 오분위 배율은 상하간 격차, 예, 예. 진위계수는 약간 전반적인 불평등. 네, 요거는 네. 이제 빈곤층에 그렇죠. 초점을 정말 맞춰서. 가난하신 분들의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걸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슷하지만 예, 네. 시장 소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 높아진 것이 트렌드로 봤을 네. 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죠. 작년도에 20.8%가 그러니까 전체의 20%가 넘게 빈곤이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사실 썩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처분 가능 소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향세가 굉장히 뚜렷하고 네. 그렇게 봤을 때 15.1% 정도니까 5%포인트 이상으로 네. 그 빈곤율을 줄이는 데 어떤 정부의 작용이 기여를 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우리가 그 노인 빈곤율이 문제다. 예,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건 노인 빈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예. 보면은 시장 소득으로 봤을 때는 60% 가까이 네, 별 차이가 없고 예, 빈곤 예. 상태인데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은 40% 아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분 중에 4분이 빈곤 상태라고 하면 네네. 노인 인구에서 예. 66세 이상 레벨로는 높지만 개선은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지금 고령 사회고 이미 고령 사회고 점점점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지니까 요거를 네.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하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네. 내용이었고요. 아까 20대 얘기 20대. 예, 예,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41% 예. 급증. 이게 그러니까 요 네. 표였어요. 딱 요 표. 요 표에 제가 이제 잘 보이시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정말 요 표 하나인데 네네. 저걸 잡아내셨더라고요. 아, 뭐 눈에 띄긴 하네요. 맨 밑에가 증감률인데 네. 전체가 4.2 39세 이하 2.1, 30대 1.1, 40대 1.0, 50대 6.8, 62세.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가 부채가 증가를 좀 많이 한, 상대적으로 많이 했지만 네, 네. 그래봐야 6%, 6.8%인데 29세 이하의 29세 이하만 혼자 41%가 네. 증가를 했으니까 예, 예. 오우.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기는 드네요. 하죠. 그래서 예. 여기 아마 눈길을 굉장히 끈 네. 모양입니다. 근데 일단 요 표에서만 봐도요, 일단 그 부채 보유액 자체가 굉장히 네.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모수가 작으면 네네. 증가율이 굉장히 그 들쭉날쭉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대개는 있겠죠. 지금 한 1억 정도, 60세 이상을 제외하면은 뭐 30대, 40대, 50대는 다 1억이 넘습니다. 1억 정도 예, 예. 내지는 그보다 좀 많은 정도가 네. 부채인데 29세 이하는 원래 3,500 정도를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네. 2022년 5천만 원 초에는 되면서, 그게 5천만 원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애초에 뭐 빚을 많이 안 지던 애들이 빚을 지게 됐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가구주 연령대거든요. 아. 그러니까 29세 이하가 가구주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집이 약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집 20대는 나랑 같이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케이스 자체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본 20대 이하가 원래 그냥 그 자기 집을 안 갖고 있다가 네네네. 이게 가구주로 독립을 하면서 그쵸, 분리도 시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 이거 빨리 집 안 사면 큰일 나겠다. 영끌에서 집 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채가 좀 늘어나는 네, 그런 영끌에서 면이. 가상자산도 네. 사고 영끌에서 네네. 주식도 하고 그러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 가구주가 또 그런 경우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집에 아직 결혼 안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20대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특성을 맞습니다. 가지고 네, 있을 네,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대표성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부채 유형별로 지금 네. 아까 부채가 통째로 나왔었는데 네. 어느 부분이 도대체 그렇게 증가했지?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네. 좀 잘 보이시라고 빨간색으로 29세 이하만 좀 진하게 네, 표시를 네, 하긴 네. 했습니다만 일단 부채 중 증감률이 두 번째 수치에 41.2%가 나와 있고요. 네. 쭉 보시면 뭐 임대보증금 증감률이 158%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보시면은 아까 그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뭐냐면 네네. 자기 집이 있는데 임대 준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그맣게 임대보증금의 액수에 보시면 있네요. 별표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표본 규모가 과소하거나 이게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경우 주의를 네. 요한다라고 하는 수치예요. 근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41.2%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유의가 없는 수치로 보면은 금융부채 증감률이 35.4%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그렇죠, 뭐 관련 대출 대출이 늘어났겠죠. 뭐 늘어난 건 늘어난 건데 네, 확실하죠. 전체 2만 가구 중에 20대니까 가구를 그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형성을 한 예, 가구주가 20대인 가구 비율이 도대체 얼마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그 세대 분리한 효과가 여전히 네네. 나타나더라고요. 21년도 2.3%였는데 22년도 2.9%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0.6%포인트 올라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가구 100%에서 3%도 안 되는 비중이기는 그러네요. 해요. 네. 그다음에 20대 인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여기도 가구주가 20대인 비율이 네. 사실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하죠. 그래서 일단 평균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느냐라고 보면은 기저 수치가 일단 굉장히 작다, 모수가 작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유 가구 자체가 비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이건 제가 통계청에서 또 자료 보고선 따로 그린 자료인데요. 뭐 열심히 많이 찾으셨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서는 예, 예. 이제 찾아본 거죠. 전체 가구로 봤을 때 이제 그 20대 전체 가구로 네.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부채가 3,550만 원에서 5,014만 원으로 41.몇%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부채, 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해서 이렇게 수치가 증가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보유가구라고 한 네. 데가 네. 뭐냐면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을 다 가지고 있어? 부채로서?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가구주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빚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즉 자기 집을 빌려줘서 네, 임대보증금을 네. 빚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 가구가요.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관련 대출도 3.9%밖에 안 되고요. 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33.4% 정도,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도 26.5% 불과해요. 그러니까 20대 가구주의 대부분은 담보대출도 없고 신용대출도 없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가구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균을 끌어올렸고 그게 원체 그 모수가 기저 수치가 낮다 보니까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떠 보이게 됐다. 그래서 이 중앙값, 그 중간값도 제가 같이 보여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보유가 평균이 좀 그렇게 좀 가리는 네네.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값이 이렇다를 막 이렇게 열심히 아 이거 너무 열심히 뭐 연구를 하셨는데 결론은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대 가구의 부채가 증가를 한 거는 맞는데. 애초에 20대 가구라는 것 자체가 뭐 얼마 안 되고 네 3%가 안 되고 예, 예. 전체 그리고 가구 중에 그 얼마 안 되는 가구들이 당연히 집을 뭐 새로 사거나 이럴 때 이제 부채를 끌어다가 영끌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본 그게 몇 명 안 되면 우리가 평균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뭐 40%가 늘었느니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그 우리가 이거를 호들갑을 떨리려나 과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부분적으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통계에서 일부 반영이 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네. 그리고 저는 네. 그 이런 수치로 20대를 다 매도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라기보다 하여튼 다른 면에서는 20대가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론 어려워진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부동산 그 급상승기에 일부 나타나는 그런 현상 정도 그게 이제 통계에 그게 그냥 잡힌 정도로 해석하는 네. 이 가금복 전체 저희가 드린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뭐 변화 2021년도의 변화에 비해서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네. 내용 같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네. 진짜 이렇게 중요한 네, 조사 결과가 네. 나왔는데 네. 타이틀들이 거의 그렇게 뽑혀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안타깝긴 네. 했어요. 네. 통계청이랑 네. 막 한국은행이랑들 다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조사해갖고 데이터 만들었는데 그 타이틀들은 죄다 막 네. 20대 가급 뭐 언론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게
우리 만족. 네, 우리 만족. 저희가 이제 항상 언론을 막 열심히 보고, 뭐 SNS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열심히 보다 보면 부정적 측면만 너무 이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 심지어 저희 예. 10대 딸 두 명이 이걸 물어보는 네네. 거예요. 엄마, 아. 20대 부채가 아, 진짜요? 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도 제가 네네. 이걸 좀 자세히 봐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애들까지도 이런 거에 예. 오도가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1년은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의 그 어두운 터널로부터 벗어나던 시기여서 나쁘지 않았다, 사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고요. 야, 내년도 우리가 뭐, 결과가 겁납니다. 예, 진짜. 항상 나쁜 것만 이제 너무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그게 스토리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균형된 시각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저의 네. 마지막 숙제를 자, 좋아,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